예, 간단한 퀴즈입니다. 1번, 2번, 그리고 3번, 4번, 5번까지 있습니다. 5개가 있는데, 각기 보면 두 개씩 있어요. 하나, 두 개. 4번도 하나, 두 개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위에 있는 것과 아래 있는 것, 위에 있는 것과 아래 있는 것이 같은 표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십시오. 그게, equivalent expression. equivalent는 같다, 동등하다, 이런 말이에요. equal이 같단 말이죠. 30 equal 30. 15 더하기 15 equal 30. 이래 되잖아요. 그럼 1 더하기 1이 equal 2가 맞나요? 맞으면은 맞고, 아니면 아니죠. 그래서 equal 규율을 넣어보면 아시겠죠? 그래서 1, 2, 3, 4, 5번까지 하고. 그리고 이 중에서 value가 무엇이고, expression이 무엇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. 5개의 항목 중에서 각 항목이 2개씩 있으니까 총 10개가 있죠? 10개의 표현들 중에서 expression은 몇 개가 있고 value는 몇 개가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것도 이번 에피소드입니다. 퀴즈예요.